박스에다가 타피스트리를 만들어 볼게요. 귀찮으시겠지만 가로 13cm, 세로 18cm로 박스를 잘라주시고 홈에다가 실을 끼워줄 건데요. 박스를 완전히 돌려서 끼워주는 것이 아니라 앞면만 실이 걸리게끔 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린지를 달아볼 건데요. 실을 반으로 접어 첫 번째 줄에 끼운 다음 고리 사이로 나머지 실을 잡아당겨서 아래쪽까지 당겨줍니다. 홀수줄에만 걸어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에 따라 이동해주시면 되는데요. 검은색 부분은 세로실의 아래쪽으로 지나가고 흰색 부분은 세로실의 위쪽으로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무늬를 이용해서 심플한 벽장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박스에서 세로실을 먼저 빼주신 다음 목봉으로 사이사이를 지나가 주시면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깔끔하게 넣어 주셔야 예쁘게 고정이 됩니다. 지저분한 실들은 뒤쪽으로 글루를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귀여운 월 행잉이 완성되었습니다.